어이, 니네 누군지 아니? 내 쌍초의 큰 놈이다. 봐라, 어때야? 크지? 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중국이 수도인 베이징에서는 아주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죠. 그 대표로는 90년대 베이징 흑사회 두모 리정광이 있었고요. 또 같은 시기에 백발백중 사격수 빠이보사는 그 군대와 경찰들을 습격하면서 그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었죠. 하지만 그로부터 20년 전이었던 1970년대에는 또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놈이 있었답니다. 네, 이놈이 이름은 리바오청이라고 불렀었는데 이놈이 사건은 또 아주 레전드합니다. 글쎄 무려 380차례나 이리저리 날아다니면서 그 강간질을 하고 다녔다고 하는데요. 사실 이 380이란 숫자는 적다면 적고 또 크다면 아주 큰 숫자인데요. 네, 하지만 한 놈이 실행한 강간 횟수라고 하면 그 엄청난 숫자죠. 이 정도면 이 기네스 기록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이 아닐까요? 하지만 더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놈이 중국에서 넘버2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. 그러면 넘버1은 또 어떠한 놈이었을까요? 네, 그 놈은 또 나중에 다시 제작하고요. 이것도 리바오청이 기억해낸 것만 이 380차이고 실제로는 더더욱 많다고 합니다. 왜냐면 이 놈은 무려 10년 동안 이 경찰들을 그냥 똥개들처럼 데리고 놀았으니 그 시간이 너무나도 오래서 이 기억이 희미해졌던 거랍니다. 바로 이 경찰들을 이 데리고 놀았던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그 1970년대 발생했었던 아주 기가 막히고 레전드한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. 1944년에 태어난 리바오청은 그냥 보시게 되면 아주 그냥 평범한 이웃의 아저씨죠. 하지만 이놈은 보통 사람이 아니랍니다. 그 특징들은 이제 이야기 중에서 이 하나 둘씩 다 나옵니다. 그러면 우리 먼저 이놈 신고식부터 보시겠습니다. 때는 1972년인데 그때 전 중국은 문화대혁명이 한창 들끓을 때였답니다. 베이징이 쌍초우 지구의 한 민가였답니다. 이 집에는 한 아줌마가 이 애기를 데리고 잠자고 있었는데요. 하지만 새벽이 되자 이 애기는 깨서는 엉엉거렸다고 합니다. 네, 이는 애기가 배가 고파서 지금 맘마를 달라고 아우성 치는 거죠. 하여 이 여자는 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젖꼭지를 그 애기 입에 넣어줬답니다. 하지만 말입니다. 근데 에? 저거 뭐야 저거? 그 집 안방문이 드르륵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오는 거였답니다. 때마침 이 창밖에 달빛은 그 남자를 환히 비추었는데요. 네, 이놈은 온몸에 옷을 다 그냥 훌뜯어 벗어버리고 실 한놀이도 걸치지 않은 리바오청이었죠. 하지만 머리에는 이 쌀포대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 놓은 가면을 척 쓰고 또 손에는 시퍼런 시카를 꽉 잡고 있었답니다. 꺄! 그러한 몰골을 본 여자는 소스라쳐 비명을 질렀죠. 그러면 이 리바오청은 그 여자한테로 달려가서 먼저 제압했을까요? 아니랍니다. 아무리 여자라도 이 성인 여자를 제압하려면 힘을 많이 빼겠죠. 이제 조금 이따 힘을 쓸 때는 따로 있겠는데 그러면 낭비겠죠. 리바오청 이놈은 이 누워있는 애기한테로 와다락 달려가서 이 손에 시카를 척 갖다 댔답니다. 그리고 쉿 하니까 그 여자는 그냥 무릎을 탈썩 구르면서 이 싹싹 빌 수밖에는 없었답니다. 뭐하니? 홀떠도 벗지 않고? 그러면 이때 여자는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? 그 70년대에는 이 핸드폰도 없었으니 신고할 방법도 없었고 그냥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고분고분 따를 수밖에는 없었다고 합니다. 그냥 이 늑대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이 받아들일 수밖에는 없었답니다. 그렇게 한바탕 철썩철썩이 다 끝났고 이놈은 이러한 말을 남겼답니다. 어이, 그 경찰들이 물어보게 되면 내 쌍초의 큰 놈이라고 해라, 알았니? 그러자 그제야 그 여자가 그놈 물건을 봤다는데요. 네, 그 창문 밖에 비춰진 그놈 물건은 그냥 너무나도 커서요. 이 걸어다닐 때 뒤에서 봐도 좌우로 이 덜렁덜렁 거리는 게 보였다고 합니다. 이렇게 리바오청은 자신이 이름을 날리기 시작했는데요. 그러면 이 큰 놈은 뭐 그쪽에 크니까 그렇다 치고 쌍초는 무슨 뜻이었을까요? 이 쌍초는 바로 이 놈이 제일 처음에 신고식을 한 이 지역이 이름이었다고 합니다. 드디어 베이징 경찰들이 악몽이 시작하게 된 거였죠. 이 리바오청은 거의 매일매일 이 여자 저 여자한테로 그냥 막 덮치고 다녔었는데요. 이 신고식을 한 뒤에도 무려 10차례나 강간을 진행했었는데 하지만
경찰들은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. 심지어 이놈은 정액을 그냥 아주 신나게 뿌리면서 다녔었는데요.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DNA 기술도 없었을 때다 보니 이놈이 정액을 찾아내도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답니다. 피해자들한테서 알아낼 수 있는 공통점은 딱 그냥 그 몇 가지였다고 하는데요. 첫째로는 이놈은 애기를 데리고 이 혼자서 지내는 여자들을 습격한다 이겁니다. 그리고 둘째로는 이 먼저 주방이나 거실의 창문으로 이 들어와서는 먼저 그 안에서 옷을 홀따닥 다 벗는답니다. 그리고 가면을 쓰고 이 시카를 꽉 틀어지고 안방문을 박차며 당당하게 들어간다 이거였답니다. 그놈이 흉측한 몰골과 이 크나큰 물건이 덜렁덜렁거리는 걸 보게 되면 그냥 이 여자들은 다들 그냥 먼저 기겁부터 하는 거죠. 이어 내 쌍처 큰 놈이다. 어떻게 뭐 시작해보지 뭐 라고 자신이 칭호를 대놓고 밝힌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냥 다 대충 끝났죠. 이놈이 악명은 이미 퍼진 지가 오래됐으니 말입니다. 이 리버 정은 이미 애기 쪽으로 가까이 가서 위협하고 있었고 그러면 그냥 그 여자는 그냥 순순히 따를 수밖에 없었답니다. 이렇게 똑같은 수법으로 무려 20차례나 강간질을 하고 다녔다는데요. 네, 저는 이 380차례의 강간질을 모두 다 깐깐히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. 몇몇 특수한 사건들을 빼고 나머지 사건들은 다 뭐 거의 비슷합니다. 비슷한 사건들은 그냥 생략하고 그중 중요한 사건들만 얘기 드리겠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답니다. 갑자기 또 썽해난 리버 정은 목표를 하나 고르게 되었답니다. 하지만 이 여자는 그 전의 여자들과는 달리 애기 없이 그냥 혼자서 지내고 있었던 여자였다고 하는데요. 리버 정은 이미 그녀의 뒤를 쫓으며 알아본 지 오래됐답니다. 이어 한 날이 좋은 밤에 이 작전을 시작하는 거죠. 이 주방 쪽이 창문 유리를 따고 들어간 리버 정은 조심스럽게 이 아래 위로 옷을 벗기 시작했답니다. 이어 몸에 천 한 올이 없이 다 벗고 난 그는 또 머리에다 이 쌀포대로 만든 가면을 쿡 눌러 쓰고는 이어 오른손에 시카를 꽉 움켜잡았답니다. 그러자 이쯤 되면 이제 이놈 세상이죠. 대뜸 주방문을 쾅 하고 차면서 또 어딘가 덜렁덜렁 해가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. 그러자 안에 여자는 그냥 화다닥 놀라서 깨났답니다. 어이! 니 내 누군지 아니? 내 쌍초의 큰 놈이다! 봐라! 어때야? 크지? 그 덜렁덜렁 거리며 이 발가벗고 다니는 리버청을 본 여자는 그만 사시나무 떨듯이 와드와드 떨고만 있었답니다. 야 뭐하니? 시작해야지. 네, 하지만 말입니다. 이 여자는 전에 다른 여자들과 달랐답니다. 전에 여자들은 애기가 있어서 어쩔 수 없어 당했지만 이 여자는 그냥 싱글이잖아요. 이름이 짱쉐란이라고 불렀던 이 여자는 자신이 몸을 호락호락하게 허락하지는 않았답니다. 그녀는 막 도망가면서 이 손에 잡히는 컵이고 가위며 뭐 책들을 그냥 마구마구 냅다 버리면서 요리조리 도망을 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한참 동안 이 쫓아다니며 나 잡아봐 하라를 하다가 결국 잡았다고 합니다. 하지만 이 여자는 뭐 칼도 안 두려웠는지 계속 발버둥을 치니 리버 정은 빡치기 시작했죠. 큰 주먹으로 딱딱 하고 몇 번 내리까자 그제야 고분고분 내졌답니다. 그렇게 이 급하게 한바탕 철썩철썩을 끝내 리버 정은 기진맥진했답니다. 야, 내 이제 몇십 차례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또 너 같은 건 또 처음이다. 야, 집에 뭐 먹을 게 없니? 내 좀 배를 채우고 우리 좀 이따 다시 2차를 시작해야지. 요런 파닥파닥 되는 게 힘은 들어도 맛은 더 짭짤하네. 리버 정은 이 벨트로 여자의 두 손을 꽁꽁 묶어놓고는 또 그 발가벗은 몸으로 빈둥빈둥 걸어다녔다고 합니다. 네, 뭐 완전 제 집이죠. 주방을 이리 뒤지고 저리 뒤지다가 드디어 먹을 걸 찾아냈다고 합니다. 네, 그것은 바로 삶은 옥수수 몇 개와 이 먹다 남은 고량주였다고 한데 리버 정은 이 다 한꺼번에 안 하다가 여자가 있는 곳에까지 가져다 놓고는 아주 뭐 그 여자 앞에서 술상을 차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는 옥수수를 와작와작 씹어 먹으며 또 고량주를 들이키는 거죠. 하지만 이놈은 한쪽으로 마셔대면서 또 한쪽으로는 그 엉큼한 눈길로 이 앞에 발가벗겨 놓은 짱쉐란을 아래 위로 쓸어 봤답니다. 자, 이거 미녀 앞에서 술 한잔 하니까 시가 막 떠오른다. 야, 시스 쬐우 쩌우리 샤위동床 바위床. 이 시는 당나라 시인이었던 이백이 시인데요. 그 뜻은 이 내가 술이 알딸딸해지니까 너를 보니 이 서시가 술에 취해 춤을 추는 것 같구나 라는 뜻이
취합니다. 그렇게 한참 동안 쉬면서 술이 몇 잔 들어가자 이 리보청이 아랫도리가 또 슬슬 감각이 왔답니다. 오케이! 자 이제 후반전을 시작해보자야. 리보청은 짱쉐란이 머리채를 잡아 끌어서 그 창문 쪽으로 데려갔답니다. 그리고 이 창문에 수그리게 한 뒤에 밀려고 하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밖에서 문이 쾅쾅쾅 하고 두드리는 거였답니다. 우린 경찰인데 밑에 집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와봤다. 빨리 문을 퍼덕퍼덕 열어봐라. 어이! 라고 하면서 계속 무섭게 이 탕탕탕 되는 거였답니다. 네, 왜냐면 이 집은 2층이었는데요. 아까 짱쉐란이 이 반항하느라고 물건을 냈다 버리고 이 깨부수고 하니까 그 밑에 층에서 너무나도 시끄러워서 신고를 한 거랍니다. 하지만 그 시절에는 이 경찰들이 출동을 하려 해도 너무나도 이렇게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. 하여 전반전이 다 끝나고 이 밥을 먹고 후반전이 시작되어서야 왔었죠. 그러면 이 리보청은 어떻게 할까요? 당황해나 그는 이 주방에 옷도 못 챙겨 입고 그냥 발가 벗은 채로 창밖으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합니다. 이 두 손이 뒤로 묶여있던 짱쉐란은 이 겨우겨우 문을 열어서 경찰들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. 그 발가 벗고 손이 뒤로 묶여진 짱쉐란을 보고는 그냥 깜짝 놀랐답니다. 에? 뭐라고? 쌍초 큰 놈이라고? 아니 그 놈이 여기 나타났다 얘기지. 그래 어디 한번 자세하게 얘기 좀 해봐라. 이어 경찰들은 이 짱쉐란이 겪어왔던 이야기를 낱낱이 듣게 되었답니다. 잠깐만 금방 뭐라고? 그 놈이 후반전이라며 너를 끌고서 창문 쪽으로 갔는데 에? 그때 바로 우리가 도착한 거라고? 그럼 못했겠네? 그러면 쌍초 큰 놈 이놈은 아직 만족을 못했을 거고 또 다시 오겠네? 그렇지. 그때 방문하였었던 경찰들은 이렇게 생각이 많았답니다. 자 이제부터 내가 짜는 작전 잘 들으래. 매일 밤 우리는 경찰 4명을 항상 적조방에 매복 있게 하겠다. 그래서 만약 쌍초 큰 놈이 나타나게 되면 잡아야 하는데 근데 너네 잘 들어라. 이 놈이 철썩철썩을 다 끝내고 정액을 쏴버린 다음에 돼야 우리가 나타나서 그 놈을 제압한다. 오케이? 뭐? 이거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죠?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? 지금은 말이 안 되겠지만 그 시절에는 그랬답니다. 이놈이 정액이 들어가야 이 정확한 증거가 있게 되어서 발뺌을 못한다는 겁니다. 참으로 무식한 방법이었죠. 그러면 짱쉐란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작전에 동의했을까요? 네, 이 여자는 죄질이 나쁜 쌍초 큰 놈을 잡기 위해서라면 자기 몸이라도 무조건 바치겠다고 했답니다. 사실 그 70년대 문화대혁명 시기에는 이 혁명을 위하여 인민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했다고 합니다. 오케이! 그렇다면 너희 그 당과 인민에 대한 충성심을 높게 사겠다. 니 그냥 아무 걱정 말고 그 쌍초 큰 놈한테 한판 당해라. 그 놈이 총알을 쏘고 난 뒤에는 우리가 나서서 반드시 그 놈을 잡아 조칠게 라고 경찰 측은 약속하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놈은 과연 경찰들이 판단대로 다시 이 짱쉐란한테 덮쳐들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